시작하시죠.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비트차를 만들겠습니다. 비트를 이렇게 직접 농사지은 비트인데요. 이게 10개로 자른 양이에요. 그 자르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왜냐면 손이 너무 빨개져가지고, 최근에는 제가 이제 밖에 나가서 볼 일이 좀 많아가지고,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냥 이번에는 미리 건조시켜가지고 이렇게 잘라놨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제가 차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게 10개를 만들었는데, 1cm 정도로 이렇게 두께를 잘랐습니다. 두께가 잘 안 보이신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해서 이 잘라진 비트를 가지고 한 하루 정도 말렸습니다. 건조기 안에 하루 정도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햇볕에다 또 한번 가볍게 이렇게 햇볕을 쐬줘갖고, 이렇게 비트가 건강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차로 만들어지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비트의 효능은 이거 항산화 물질이 굉장히 풍부해요. 그래서 색깔 자체가 빨갛죠. 목화토금수 5행에서 보면 이게 빨간색은 심장 소장이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리고 비트 안에는 어떤 물질이 많이 들어있냐면요, 간단하게 제가 이제 준비를 좀 정리했어요. 수업하면서 비트는 인슐린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 제2형 당뇨 환자, 이제 그 성인병에 혈액을 맑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고요, 고지혈증이라는 혈관 안에 콜레스테롤을 지수를 이렇게 낮춰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예전에 그리스라든가 이렇게 그 유럽의 나라에서 신전에다가 공양을 올렸던 아주 신선한 물질이고요. 유일하게 비트가 땅속에서 자라는데도 불구하고 붉은색을 띠고 있잖아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땅속의 보석이라는 그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는 여성에게도 굉장히 좋고요. 어떻게 보면 보혈의 역할, 피를 많이 생성을 해주고 심장 기능을 온화하게 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기능은 항산화제, 그 다음에 인슐린, 소화 기능에 좋다는 것만 아셔도 여러분들에게 비트를 얼마만큼 귀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냥 오늘은 일단 비트를 가지고 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변함없이 준비물은 나무 주걱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차 만들 때 항상 준비하는 물수건, 물수건이 차수건이에요. 이거 차건이라고 그러죠. 차건을 준비를 해 놓고요. 이걸 항상 이 두 개가 없으면 안 됩니다. 비상이 뚜껑 같은. 그리고 이렇게 항상 솥을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가장 문제가 뭐냐면, 코팅된 솥을 사람들이 여기 막 불 온도 조절을 못하다가 눌려가지고 이거를 막 주걱으로 막 긁어가지고 기스를 많이 낸 경우가 있어요. 초보자들은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억지로 이렇게 이걸 벗겨내시려고 하지만 물만 부어 놓으십시오. 물만 부어 놓으면 여기가 불고 나면 우리 깜밥 넣고 그러듯이 불고 나면 다시 깨끗하게 벗겨지니까, 이걸 인위적으로 막 이런 걸로 막 긁고 그래서 이걸 상처를 내시면 다음에 차를 덮을 때 굉장히 힘들어지고요. 한번 이 코팅이 일어난 애들은 계속 코팅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차 안에 어떤 유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절제 이거를 불었을 때는 그냥 물을, 뜨거운 물을 부어서 좀 담가 놓으시면 금방 없어지고 좋아집니다. 자, 오늘도 이제 뜨거운 물을 좀 준비를 저는 해놨습니다. 왜 준비를 했다겠죠? 식물이란 자체가 모든 사람들은 건조하고 끓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끓여서 되는 게 아니라 식물 안에 그런 식물의 고유의 넥틴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 넥틴을 처음에 살청의 과정에서 제대로 잡아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5도의 온조를 올려놓고 이 물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여름이 이제 다가와서 굉장히 이파리들도 많이 이렇게 생그랗게 많이 익었고, 꽃잎 같은 경우도 이렇게 벌써 이렇게 크게 벌써 자랐어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달개비꽃. 풀인데 저는 자개당 풀인데 이렇게 이 꽃을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자, 제가 잠깐 한 사이에 벌써 열이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만 조금만 먼저 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 비트차를 가지고 만들어 볼게요. 물이 팔팔 끓는다 생각이 드시면 공기가 이렇게 끓으면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 중앙에가 열선이 많으니까 이 중앙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너무 많은 물을 넣으시지 마시고 적당하게. 아, 벌써 비트가 물이 이렇게 막 우러나는 거 보시죠? 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먼 곳에서 저를 만나러 제 유튜브를 보고 찾아오신 분이 있었는데, 아, 손이 걱정되신다고 되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살을 덮을 때 이 김을 바로 써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 이 안에 있는 락킨 성분들이 바로 제 코로 호흡기를 이렇게 약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살짝 이렇게 몇 프로 비켜주셔서 하시면 됩니다. 색깔이 너무 아름답죠? 아까 건조된 색깔보다. 10개를 잘라서, 큰 빗들 10개를 잘라서 만든 건데,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너무 아쉽죠? 주걱으로 쓰면은 저 같은 경우는 차가, 제가 원하는 차가 안 돼서 손을 이렇게 이용하는데, 여러분들은 위험하니까 꼭 주걱을 이용해 주십시오. 도자기 있어요? 네, 아니, 도자기 없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다른 분들이 만드는 차하고 제 차가 많이 다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다른 분들은 겉을 덮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겉을 덮는 게 아니라 속을 덮고요. 그 다음에 이 겉에 있는 수분을 속까지 완전히 집어넣어서 이걸 캡슐화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를 드실 때 이 각자가 있는 차들의 그 영양분들이 골고루 색깔도 균일하게, 제가 만든 차들은 이렇게 균일하게 색도 우러나고요. 먹었을 때 그 탕수라 그러죠. 차 우리는 탕수가 굉장히 잘 우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오늘은 이렇게 두 번의 약간의 이렇게 찐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차를 맛있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차 우려 먹는 방법까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차 우려 먹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우려 먹는 방법을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프린차들은 유념을 어떻게 할까 궁금하죠? 그쵸? 네, 네. 지금도 5도에. 네, 지금도 5도입니다. 제가 오늘은 적상을 안 입었어요. 왜냐면 이게 빨간 게 혹시라도 튀겨서 승복에 무리들까봐서 일부러 안 입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렇게 색깔이 손이 벌써 이렇게 빨갛게 보이드렸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렇게 빨간 색깔입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이 이렇게 항산화제 역할을 하면서 우리 몸의 신장이라든가 신장과 소장, 장에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주고요. 이 영양분이 간 쪽에도 또 피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사춘기 소녀들을 얘기도 좀 많이 먹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20대 직장에 다닐 따님들 있다면 좀 차를 만들어서 이렇게 저녁에 좀 먹여서 재우면 굉장히 아침 내면 좋은 효과가 있고 피를 많이 만들어줍니다. 이제부터 이게 1차 과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두 번의 접근을 통해서 했고요. 지금부터 차를 덮겠어요. 덮겠는데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잘못하면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눌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온도를 확 떨어뜨려 주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차는 유념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궁금하셨죠? 근데 저는 오늘 유념은 바로 여기서 다 마치겠습니다. 차끼리 서로 부딪혀주면 이게 유념이 되는 거예요. 너무 뜨겁지 않으세요? 어떻게? 제가 말씀드렸죠. 시원하다고. 늘 차를 만드는 일이 약간의 이런 것들을 감내하고 합니다. 밖으로 털어내갖고 그냥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연기가 살짝 나고 있죠? 이런 것들을 좀 온도를 더 떨어뜨리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만듦으로써 차가 안에 있는 영양분이 밖으로 잘 우러나고요. 그 다음에 속에 있는 차의 그런 식물 안에 고유의 렉틴 성분들이 다 제거가 되는 거예요. 복제를 통해서 이런 과정들을 잘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맛있는 차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비비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유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가 이게 약간 무처럼 단단하잖아요. 그 단단한 물을 서로 간에 이렇게 부딪혀서 상처로 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뜨거우니까 바구리에다가 이렇게 덜어서 하시면 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지금 드냐면요, 솥을 관리해야 돼요. 솥이 누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요, 솥 닦을 때 그냥 닦으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나무 주걱을 이용해서 닦을 때. 이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를 따라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서걱서걱 소리가 나죠. 이게 벌써 약간 누렀다는 얘기거든요. 차에 영양분들이 이렇게 많이 우러나와서. 잠깐만 놔둬주세요. 한 번만 해. 네, 한 번만 더 헹궈다 주세요. 다시 한번 이거를 헹궈드리겠습니다. 늘 차의 품질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차의 또 퀄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소재가 차의 퀄리티는 달려있습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1차 살점을 마친 비트 색깔이에요. 너무 아름답죠? 땅의 보석 비트 모르셨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세척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차 만드는 법을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얘기한다고 많은 분들이 호평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사실 차물을 만드는데 어떤 기교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차의 어떤 정석이죠. 수학의 정석처럼 차에 만드는 그 법칙 과정을 충실하게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차와 온도, 그 다음에 이 식물의 그런 어떤 성격들을 파악을 하고 만드는 저의 어떤 그런 정도에 맞는 법제법을 잘 이렇게 따라서 하시다 보면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차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1도로 올려놨습니다. 네. 네. 아니, 이제 괜찮습니다. 가위까지 잘 닦아주세요.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오늘 참 날이 화창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식혀진 비트는요, 그냥 한번 손으로 조물조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손으로 조물조물 조물조물 해주시면 여기서도 자기들과 약간의 꺾여져요. 이 섬유 성분들이 이렇게 꺾여져요. 꺾여지면서 이 찬물이 잘 우러나게끔 제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바구리다 비비지도 않는데 무슨 차가 어떻게 상처가 나고 유념이 되죠 하고 그러실 수 있는데, 이렇게 만져지면서 이런 애들이 이렇게 꺾여지면서 차가 잘 우러나도록 제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어떤 마음의 상태가 또 많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의 몸을 살리고 가족의 건강을 돌보는 약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차를 만드시면 좋은 에너지가 또 생성이 됩니다. 차는 생명을 불어넣는 일입니다. 하나에 그냥 놔뒀을 때 식물에 지나지 않은 얘들을 이렇게 제가 생명을 지금 불어넣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비트라든가 이런 무 종류들은요, 잘라가지고 건조를,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무를 12판을 썰었는데 그 12판의 무가 가정용 미니 건조기 안에 함축돼가지고 약간의 양이 얼마 정도 줄었냐면요, 12판을 썰었는데 조그만 미니 한 판이니까 그 한 판에 반도 안 되는 양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120대 1 정도로 그렇게 많이 양이 뚫었던 것 같아요, 이 차가. 근데 이 비트도 마찬가지예요. 무와 같이 그렇게 양이 많이 뚫어서 정말 이 정도 나오는데, 완성된 비트 양도 마찬가지로 다시 이렇게 좀 줄어들 거예요.
이게 자르고 공정이 있어서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잠깐만 가위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위가 왜 필요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를 만들 때 균일하게 잘라지지 않으면 차를 우릴 때 차가 들쑥날쑥 해요. 그래서 그 차를 제가 조금 다듬겠어요. 지금 이런 차들은 살짝 좀 크게 잘라진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더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부풀었을 때 다시 커지잖아요. 커지기 때문에 탄관이 막 이제 제일 처음에는 마른 비트를 생각하고 넣었다가 차를 이제 나중에 될 때면 막 탄관이 부풀어갖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살짝 너무 큰 것들은 손질을 다시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차를 다듬는 공정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왜냐면 차를 나중에 울렸을 때, 우리고 났을 때, 또 우릴 때 탄관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고 난 탄관의 그 차의 그 모습까지도 제가 머리에서 다 생각을 해갖고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좀 차를 다듬고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다른 분들에서 비해서 좀 많이 걸려요. 그 점을 이해하시고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차는 조금 크게 잘라진 것 같습니다. 온도를 좀 올릴게요. 차라는 거는 하나의 영양, 고농축의 영양 액기스기 때문에 이 바깥에 있던 모든 수분까지, 외부의 수분까지도 끌어당겨서 안에다 집어넣었다가 이 차에 안에 있는 들어있는 영양 성분과 함께 다시 이렇게 우러나는 과정이 바로 차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 공정을 어떻게든 영양을 속에다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물 말고 그러면 스님이 만드신 한방차를 만약에 넣으면 어떤 거예요? 네. 좋죠. 또, 네네. 근데 이제 이 피트차가, 피트차만 해도 독특한 또 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은 다른 때는 한방차를 이렇게 넣어서 만들었잖아요. 저번에 바이솔이라든가. 근데 오늘 이렇게 깨끗한 백탕을 넣은 이유가 그 차를 넣어버리면 여기서는 이제 다른 향이 또 섞여가지고 맛이, 피트의 그 고유의 그 맛이 있거든요. 그 향과 맛을 못 느낄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그냥 그대로 순료차, 순수하게 자기, 예, 본연의 성분이 잘 우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바로 바이술은 무향이라서 저는 한방차를 넣으신 거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런 피트차도 제가 이따 만들어온 사과차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과차하고 마지막에 또 브랜딩해서 우려 먹는 방법을 제가 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만드는 과정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차 우려 먹는 방법을 많이 못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그 차를 만들고 나서는 품평이 굉장히 중요해요. 품평이란 거는 자기가 만든 것에 자기 스스로 도취돼갖고 무조건 내가 만든 건 다 맛있어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이렇게 내가 차에 만들 때 뭐가 부족했나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되돌아보면 다음에 차가 더 맛있고 건강한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는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요. 주변에 있는 친구분들이나 뭐 가족들 같이 뭐 드시면서 좀 내가 만든 차 맛이 어떠냐고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맛이 없어 그런다 해서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됩니다. 차를 만드는 사람은 냉정해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들 본연의 일을 하다가 보면 그 일에서 벗어나 뭐에 힘들어하세요? 감정. 누가 말 한마디 하는 것에 막 휘달리잖아요. 그런 거에 휘달리다 보면 진정하게 차의 그런 어떤 품질을 볼 수가 없으니까, 남편분이 얘기하시든 아이가 얘기하든 간에 또 주변에 친구가 맛이 좀 그렇다 그러면 뭐가 부족했을까, 살충 과정 안에서 덕분에 어떤 온도가 안 맞았을까, 아니면 유념을 잘못해서 차가 잘 안 우러나왔나, 아니면 건조가 잘못됐나 하고 그런 것들을 좀 사유하세요. 사유. 삶이란 것이, 사람의 인연이란 게 늘 그렇잖아요. 좋은 인연이었다가 누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특히 여자분들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죠. 감정에 많이 휩싸여서 그냥 돌아서잖아요. 그래서 그 좋은 인연들이 그냥 이렇게 끊기는 경우도 많은데, 차 만드는 일도 그래요. 차를
수고하고 애써서 만들었는데 불구하고 차가 내가 원하는 그런 퀄리티가 안 나왔을 때 냉정하게 그 다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되고요. 주변에서 아 이번에 차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그 말에 대해서 언짢아하시지 말고 다음에 조금 더 잘하시면 되니까 너무 그런 거에 속상해하지 마시고 자꾸 말로써 언쟁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변명하는 것들 그런 것보다는 그냥 아 그래요 제가 좀 부족했네요 하고 그렇게 시크하게 하는 그게 또 사람의 매력 아닐까요? 그리고 차라는 건 최고의 정신의 세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좀 사람이 담백해지고 또 사람의 차를 먹는 사람의 인품이 고상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꾸 차에만 어떤 기능적으로 시달리지 마시고 나의 인품, 나의 마음을 좀 이렇게 역량을 넓히는 거 그런 게 오히려 차를 만들면서 수신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궁극에 있어서 차를 마시고 차를 만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죠. 세상살이 어떤 본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차를 마시고 몸이 먼저 맑아지고 깨끗해져야지만이 마음이 또렷한 마음을 보시고 있고 정신의 세계에 이제 몰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명상의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지를 지나 몸이 맑아지고 정신이 또렷해지고 그러면 수행이 자돌로 명상이 되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말, 생각, 행동들을 관찰할 수가 있잖아요. 그 관찰하고 나서 결론에 뭐가 돼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해탈, 중생의 본래 고통에 휩싸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원한 행복 니르바나에 들어가는 그 수행의 도구가 바로 차 만드는 일이고 또 차 명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써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어떤 얘기들 전문도 하고 명상 얘기도 하니까 벌써 차가 이렇게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차를 만들 때 이렇게 좀 두껍잖아요. 두꺼우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그냥 차만 덮지 마시고요. 그러면 좀 잘면 이 속까지 잘 익어요. 이게 그때는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잘했다 생각했는데 보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드러나면 그때는 지금 단계에서는 차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는 단계예요. 마음을 고쳐 먹으면 삶이 바꿔지듯이 지금의 단계는 차도 잘못된 차를 맛있고 건강한 차로 만들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왜 이렇게 작업을 하냐면요. 차가 구수하면서도 좀 맛있고 신선하고 그리고 잘 우러나도록 일부러 속까지 잘 되도록 좀 굵은 차들은 속이 다소 덜 익을 수가 있잖아요. 덜 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가 지금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차가 거의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차 우리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우리도록 준비 좀 부탁합니다. 온도는 지금 1도에서 적고 있어요. 1도, 1도. 그래서 제가 만든 차들은 이렇게 눌지도 않고 솥이 그대로 있죠. 깨끗하게. 그리고 이 비트차는 우리가 만드는 그 맨드라미 차 아시죠? 제가 그때도 맨드라미 차를 제가 제일 처음에 유행을 시켰었는데 그 개안하라고 하는 맨드라미 차와 같이 와인 색깔처럼 너무나 붉고 아름다워서 어떤 파티 자리 있잖아요. 가족 모임이 있을 때 이 차를 만들어서 좀 이렇게 음식 가운데다 우려놓으시면 그 분위기가 굉장히 살아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라는 건 생명의 에너지잖아요. 뭔가 이렇게 강하게 뭔가가 이렇게 건강해진 느낌? 그래서 비트차를 좀 우려가지고 놓으시고 또 아니면 뭐 음식 같은데 부침개 할 때 또 이렇게 이 색깔을 입히셔도 되고요. 차를 우려서 그 다음에 연근 연근을 갖고 요리하잖아요. 부침도 하고 뭐 연근 갖고 샐러드 같은 것도 만들고 하실 때 이런 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저는 날 채소보다는 이렇게 데쳐서 드시기를 굉장히 제가 권장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폐기관지 질환이 많아서 저에게 많은 문의가 오시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연근 같은 것도 이렇게 좀 신선할 때 담가놨다가 그거 그대로 치시면 빨갛게 예쁘게 잘 우러나니까 어떤 가족 모임에 행사가 있을 때 한번 피트를 어떤 장식품으로 이렇게 차를 만들어서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벌써 맛있게 우려놨고요. 차 준비를 마쳐졌나? 차 이제 우리 준비가 지금 물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바로 찬물 끓이는 소리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차를 맛있게 우려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차가 완성된 차는요
이렇게 딸그락딸그락 돌 소리가 나요. 이게 이 소리에도 집중을, 오감, 차는 오감으로 먹는다 했죠. 아, 이게 지금 차가 다 완성된다? 안 됐나? 소까지 됐을까? 안 됐을까? 궁금하시죠? 두구두구두구두구.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돌 소리가 나잖아요. 돌 소리가 바로 차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알아차림을 하면, 아까 거칠었던 이 피크차가 규격도 균일해지고, 안정적으로 차가 잘 우러나도록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모아, 가운데로 좀 모을게요. 이게 수정이 되도록 차가. 오리지널 오늘은 아무것도 넣지 않는 순료 비트차를 만들었습니다. 순수한 자연 그대로 비트차. 자, 여러분, 하트를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잘 안 됐네요. 뜨거워서. 이렇게. 사랑입니다. 여러분께 전하는 사랑. 하트 보이시죠? 누구랑 싸우면 차 만들 때 마지막에 하트를 만들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사랑이 전달될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된 비트차입니다. 온도를 떨어뜨리겠습니다. 최종온에서 이제 숙성 발효가 되고요. 제가 이제 완성된 차를 가지고 제가 이제 차를 우려 보겠습니다. 네, 불 좀 켜주세요. 걸름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걸름망. 아, 여기 역시 우리 센스 있는 우리 보살님. 오늘은 그냥 깔끔하게 제가 차를 우리겠습니다. 차는 백자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투명 유리나. 왜 그러냐면 차의 본연의 탕색을 그대로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완성된 비트를 넣겠습니다. 비트 우릴 때 여러분들 차를 너무 짜게 드시지 마세요. 항상 저는 3g에서 5g인데요. 개인이 혼자 먹을 때는 3g에서 5g 사이를 이렇게 잘 지켜줍니다. 이 정도면은 개인이 드시기에 아주 좋은 양이에요. 네. 우리는 오늘 4명이거든요. 4명이니까 조금 더 넣어볼게요. 1 스푼 정도. 사랑을 나눠서 이렇게 지금 드려서 드린 거예요. 사랑이 아까 하트가 이렇게 나가서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차를 만들어서 혼자만 드시지 마시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 동료와 꼭 나눠 드세요. 사랑은 나눕니다. 요즘에 근심 걱정이 많으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근데 코로나 때문에 꼭 돈을 나눌 수는 없지만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정성하고 마음은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트의 반틈이 지금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비트차가 완성된 비트차가 색깔이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났습니다. 너무 아름답죠. 그 가족과 행사 파티할 때 네, 네, 이렇게 해서 음식 가운데다 올려주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이 되고 이렇게 은은하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고요. 금방 잘 건조된 비트는 제가 만드는 그 공정이 가장 간단, 심플, 그 다음에 안전하게 음식을 섭생할 수가 있고요. 제가 지금 차를 따르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는 오늘 부처님께 헌달을 먼저 하겠습니다. 차를 따를 때도 산소량을 많이 따라 주시면 돼요. 이렇게 높이 따랐다가 절수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차를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게 있어요. 차를 우리고 나서 계속 이렇게 물에 담가 놓으시는데 담가 놓으면 차가 진하게 다 빠져나와요. 이걸 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0분의 5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어떤 경우 120에 5 정도 120대 1로 줄어든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빨리 차를 좀 이렇게 옆에다가 빼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빼놓고 나서 또 물을 부으시면 이렇게 빼놓으셨다가 물을 부으시면 다시 차가 우러납니다. 자, 오늘 만든 차를 한번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카메라 기사님께서도 한 잔. 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저도 이렇게 마음정원 택카페를 운영해서 누구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근심 걱정은 이제 때가 되면 풀어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건강. 그 건강이란 게 마음의 건강도 면역력이 필요하고 몸의 건강에 면역력도 필요하니까,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슈퍼의 차들 갖다가 식품을 갖다 차를 만들고, 요즘에 그 지원금 있죠, 나라에 재난금 나온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런 거 가서 가볍게 사서 가족들에게, 밖에 못 나간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이렇게 만들어줬던 그 추억을 선물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비트탄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아름다운 차가 됐습니다. 수증기가 이렇게 인기가 많겠네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좀 지나면 차기가 생겨요. 숙성 발효가 잘 되면 이거는 무슨 링이냐면 레드 링이 생겨요. 이 색깔이 탕색이 붙기 때문에 레드 링이 생기고, 또 노란색은 골드 링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너무 아름다운 색깔이죠.